짐승의 통치.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 중엽 유대 팔레스타인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기록되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정복왕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넷으로 분할된 제국 중 하나였다. 이 무렵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억압과 약탈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등 이딴 제국들의 식민 지배를 겪는 사이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미치도록 그리워했다. 앞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자, 곰, 표범도 두렵기 짝이 없었는데 네 번째 짐승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아마도 마케도니아 창병 부대를 암시하는 기억일 테다. 이토록 무시무시한 고난은 과거형이 아니었다. 셀레우코스 왕조로 얼굴을 바꾸어 현재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임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지독한 독재자였다.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쓰는 주화에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그 옆에 신이라고 적는 모독을 서슴지 않았다. 율법을 읽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우스 신전으로 바뀌었으며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돼지가 신전 제물로 바쳐졌다. 유대인들의 정신을 말살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기 위함이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어두운 시대를 위로하는 책이다. 바빌론 포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독자는 어디까지나 셀레우코스 왕조 치하의 식민지 백성들이다. 과거 바빌로니아 제국의 잔인한 횡포 속에서 꿋꿋이 견뎌낸 씨알들의 이야기를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 풀어낸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굳건히 다잡아 엄혹한 세월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겨울왕국에 갇혀 얼어 죽지 말고 끝내 봄을 맞이하자며 등을 토닥인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명령해 포로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손, 그 중에서도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 소년들 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 만국 백성의 슬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포로 청년들에게 한 짓은 말하자면 국혼 말살이었다. 겉으로는 시혜를 베푸는 양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다지만 속내는 정신세탁이었다. 그 증거가 이름깔이다. 일제강점기 이 땅에서 자행된 창씨개명과 이름깔이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이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었다. 신실한 유대식 이름을 버리고 신실한 바빌론식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 모욕을 겪으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포기하지 않았다. 환관장이 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과 물로 연명했다.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자발적 고난을 택했다. 공부는 또 얼마나 잘했던지 정해진 왕실. 교육기간이 끝날 즈음에는 바빌로니아의 문학과 학문에 능통한 제목이 되어 있었다. 왕은 이들의 실력이 탁월함을 확인하고는 큰 벼슬을 내렸다. 다니엘은 중앙관리로, 그의 세 친구는 지방관리로 등용했다. 대부분의 세속서사는 이 대목에서 끝나기 쉽다. 포로민, 난민, 이주민, 사회적 약자, 소수자 신분으로 주류 사회 진입에 성공했으면 된 것 아니냐고 신데렐라 판타지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성경서사는 다르다.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간다. 드디어 갈등과 대립구도가 나온다. 그 계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제막식이다. 왕이 금으로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 되는 신상을 만들었다. 옛말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단위 그대로 규빗이라 적었다.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잰 길이다. 대략 45cm라 치면 높이가 27m, 너비가 2.7m쯤 되겠다. 제국의 너른 평지에 거대한 금 신상이 우뚝 섰다. 아마도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둑의 형상을 띄었거나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이 새겨졌을지 모를 일이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자. 문제는 제막식 날 왕이 내린 수상한 명령이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들은 들으시오. 무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